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브라운 슈즈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더비 첼시 부츠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블랙 슈즈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옷과 매칭하기 쉬운 게 블랙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런던 유학 시절 봤던 멋쟁이 오빠들은 뭔가 브라운 슈즈들도 많이 신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 슈즈 추천편입니다. 브라운 슈즈 코디법은 제가 따로 영상 준비할 테니까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브라운 슈즈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브라운 슈즈 추천하기 앞서서 영국에 있었던 시절 제가 자주 찾았던 브라운 슈즈 계열은 바로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요. 슈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라서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랜스네는 더비, 옥스퍼드, 로퍼, 첼시 등 다양한 슈즈들이 있는데요. 그중 이렇게 코만도 솔이라고 하죠. 아웃도어형 청키한 솔이 들어간 신발들이 뭔가 포멀 캐주얼을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신발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브라운 컬러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뽑기 때문에 세일 기간 한 번쯤 물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봐봐요, 이렇게 이쁜 브라운 슈즈들이 쫙 있는데 쇼핑 안 하고 베기겠나요? 무료 반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제가 브라운 계열의 코만도 솔이 들어간 더비를 찾던 중 레덜리스의 캐주얼 윙팁 워커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코만도 솔 같은 아웃도어형 솔은 뭔가 청키하다, 너무 큰 거 아니야 해서 처음엔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뭔가 덜 미끄럽기도 하고요. 튼튼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살짝 풍겨주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신발에다가 정강이 까이면 진짜 아프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브라운 더비를 고르실 때는 한껏 멋부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매끈한 옥스퍼드 앞코보다는 윙팁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윙팁은 앞코 쪽에 펀칭 디테일과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끈한 브라운 슈즈보다는 이렇게 윙팁이 들어가줘야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살아난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 인솔도 우레탄을 사용해줘서 폭신폭신한 착화감이 좋더라고요. 더비니만큼 좀 포멀한 느낌의 셋업과 굉장히 잘 어울리겠지만 아웃도어 솔로 캐주얼한 무드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지 데님이나 면 팬츠와도 굉장히 이쁠 아이템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았던 점은 온라인상에서 봤던 색감보다 붉은기 노란기가 좀 덜하다, 그래서 좀 덜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계열 슈즈를 샀을 때는 저는 앞코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 포멀 웨어를 많이 입으시되 나는 캐주얼도 왔다 갔다 해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윙팁이 들어간 코만도 솔 워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더비를 즐겨 신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너무 포멀한 느낌보다는 난 캐주얼하지만 가죽 브라운 슈즈가 신고 싶어 하시다면 슈니크의 요 클라튼 제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클락스 왈라비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요런 디자인의 형태를 티롤리안 슈즈라고 부릅니다. 요 티롤리안 슈즈의 기원은 알프스 티롤리안 고원지대에 살았던 목동들이 즐겨 신던 신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착화감도 편안하면서도 뭔가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더 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코만도 솔까지 들어가 있어서 포멀 캐주얼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에 보여드렸던 윙팁 디테일이 나에겐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는 캐주얼 웨어를 좀 더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 진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니저 원픽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뻐요. 그리고 요 제품 또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해 나는 그라데이션 브라운 가죽을 써줬기 때문에 처음 신더라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젠 조금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실루엣의 브라운 슈즈를 추천드릴 건데요. 조세트의 헨리 제품을 두 가지 컬러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영국산 스웨이드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웨이드 자체가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지만 저는 과감하게 한 번쯤 신어보시라고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캐주얼하고 깔끔하잖아요. 원래는 이 신발 데저트 부츠 형체로 추천드리려고 했지만 뭔가 발목이 좀 없으면 양말도 보이고 캐주얼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기 때문에 헨리 제품으로 구했는데 너무 귀엽고 이뻐요. 이 두 제품 모두 온라인상 보던 색감보다는 둘 다 노란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실물 컬러가 더 이쁜 제품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슐레이스 또한 스웨이드 색감과 맞춰줘서 더 깔끔한 이미지를 줍니다. 이 느낌의 슈즈는 데님이나 면 팬츠와 좀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스웨이드 소재 자체의 따뜻한 느낌 때문에 울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 제품 밑창을 보시면 고무 크레페솔로 되어 있는데요. 쫑쫑한 게 크레페솔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슬림하고 깔끔한 신발이 된 것 같아서 완전 후였어요. 비록 이 제품이 스웨이드라는 특성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고급스러운 브랜드에서 이런 슈즈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쯤 나는 좀 분해나는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완성하겠어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나는 캐주얼 웨어가 더 좋아 키미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닥터마틴 제품입니다. 1461 가우초 제품인데요. 요즘 들어 세미 스퀘어토 아니면 좀 더 첨키하고 부피감 있는 더비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부피감 있는 실루엣을 둥그렇게 귀엽게 내준 신발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둥근 앞코가 주는 귀여운 느낌을 저는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제품은 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갈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귀엽지만서도 터프함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터프함이 어디서 오냐면 가죽 그 자체에서 와요. 가죽이 뭔가 쉽게 상처가 날 것 같이 생겼는데 그 상처 난 게 뭔가 야성미 있을 것 같아, 터프할 것 같아.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받으실 때 뭔가 너무 소중하게 다루지 마시고 딱 터프하게 입어주신 다음에 스크래치도 좀 나고 그러면 좀 더 빈티지하면서도 터프한 슈즈가 될 것 같네요. 이 제품 또한 온라인상 사진보다 붉은기가 덜하기 때문에 옷 매칭하기 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요즘 발막한 코트들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특히나 좀 짤막한 느낌의 발막한 코트가 있으시다면 이 제품과 매칭해주면 굉장히 귀엽게 연출하실 수 있겠네요. 아니, 귀엽고 터프하게! 자, 이렇게 해서 블랙 더비 첼시가 지겨웠을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브라운 슈즈 추천편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좀 지겨워요. 이상하게도 한국에선 브라운 슈즈가 좀 아저씨 신발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손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한번 신어보고 매력에 빠지면 블랙 슈즈보다 자주 찾게 되는 신발이 브라운 슈즈거든요. 자, 제가 브라운 슈즈 코디 영상은 따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신발 구매하시고 야! 키미야, 너 때문에 신발 샀는데 옷 어떻게 입을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신발들이니만큼 사이즈가 좀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셉트의 요 헨리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 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